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가스 요금도 오르고 전기 요금도 곧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 일주일 전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48원, 경유는 40원 올랐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올랐고 제가 하이브리드를 끌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앞자리가 붙어 있잖아요. 비싸다는 게 실체가. 7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82.2원으로 2주 연속 올랐고 경유는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든지 두바이유라든지 브렌트유까지도 80달러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도시가스 요금도 6.8% 오릅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3,770원가량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가가 석 달 연속 2%대에 머물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13조 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격 인상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가스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시간 문제여서 에너지요금 인상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